feel the same. We love what we had. 골라봐, 영훈아. 네. 보통 어떤 스타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잘 보여야 돼. 작업할 때 잘 보여야 되고. 아, 그 당연하지 뭐. 안경이 되면 잘 보여야 돼, 그거는. 아무래도 예쁜 거면 좋겠죠? 아, 예쁘고 잘 보였으면 좋겠다? 네. 안경인데? 네. 이런 게 좀 사람은 너무 이제 못생겨 보이는데 사실 안 보고 소화하기 쉽지 않은데 한번 써봐. 오, 이게 어떻게 어울리지? 되게 신기하네. 시력이 몇이야? 너 시력 인디언보다는 잘 안 보여요. 인디언보다 안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인디언은 되게 잘 보이잖아요. 몽골족 아니야? 그래서 전 한 0.8? 우리가 이 아래 위가 다른 게 아니라 시력이 없는 걸 세팅해 놓은 거고 시력이 있는 걸 세팅해 놓은 거. 아, 밑에 거는요? 어, 그래서 한번 써. 아, 눈이 안 좋으신 분들도 세팅이 가능하게. 그럼 큰 뜻이 있었구나. 그럼 위에는 뭐예요?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시력이 없는 걸 세팅해 놓은 거고 시력이 있는 걸 세팅해 놓은 거. 뭐 내 얘기 안 듣지? 아니야. 이거만 써봐. 이게 샴페인 컬러인데. 샴페인 컬러요? 야, 나 집에 가도 되냐? 이거는 근데 코가 네. 사실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 네. 안경 받침대가 있어서 네. 그런 컴플렉스가 있으면 보완이 되거든. 코가 낮으신 분들은 네. 안경 받침대가 있는 게 좋고 네. 코가 좀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된 받침대를 써도. 아, 뭔지 알겠어. 물론 모델마다 다르긴 해. 아, 근데 이게 약간 아프긴 하네요. 단점이 눌려가지고 자국이 나와. 이거 한번 써보자. 이런 거 완전 기본이거든. 아, 근데 안경을 이렇게 내렸어? 안경을 살짝 내렸으면 습관이네. 이거 요 정도로 피팅해야 돼. 이거 좀 괜찮긴 한데 인상이 좀 부드러워지긴 했어. 프레임이 좀 둥근 프레임이어서 좀 작고 동그란 게 어울리는 거라 각진 거보다 이목구비가 뚜렷하니까 둥근 프레임으로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무게는 가볍지? 네, 이거 가벼워요. 이것도 후보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이가 갖고 있는 모델인데 팁 주자면 너가 이렇게 쓰잖아. 네. 이쪽을 살짝 내리는 게 완전 꽂아지게. 근데 그거를 잘 못 맞추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기도 도수를 맞출 수 있어요? 당연하지. 진짜 안경 안 사봤구나. 와, 진짜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네요. 미안한데 이거는 무슨 야, 15년 전부터도 네. 맞출 수 있었어. 이거 무슨 너 얼굴 이런 것보다 살짝 커서 이쪽에서 이쪽 가는 것보다 이게 좀 크니까 방프레임이 크니까 좀 뭔가 꺼봉해 보이는 것 같긴 하다. 그렇지. 밖에 못 하는구나 너. 내가 예전에 이런 느낌 받았었거든. 나 그거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뭔가 스타일을 위해서라면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작업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작업도 위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사람이 멋있어지고 싶다는 건데.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거야? 이렇게 밑에 컬러돼 있는 거는 이건 괜찮아, 그지? 마음에 드는지? 네.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게 많지 않아. 이런 유광을 고르는 것보다는 고급적으로 이 컬러를 나는 고르는 거 추천. 이거 아니면 그 이건데? 그럼 네가 기억 못하시면 어떡해요. 되게 착한 표정으로 쳐다보실 거예요? 네가 기억을 못하시면 어떡하냐고. 형 추천해 주세요. 아, 내가 추천해 주잖아요. 강력 추천. 이제 그냥 추천 말고 강력 추천. 이 컬러를 나는 강력 추천. 아, 정경 씨다 말하는 진짜 힘드네. 야, 이거 써? 새끼야. 내놓고. 이거 써, 새끼야. 형의 선택은 이것입니까? 그럼 이 둘 중에 고를게요.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요거는 살짝 그냥 집에서 쓰는 느낌이고 아까 거는 밖에서도 이제 스타일링이 가능할 것 같아. 아마 가벼운 건 그게 더 가벼울 거야. 맞아요. 그치. 그럼 저 이걸로 할게. 살짝 그게 뭔가 아티스트 느낌은 나. 아, 그래요? 예술가 느낌. 아까 전에 너가 써본 게 이건데 그걸 고르면은 이제 색깔을 맞출 수 있고 농도를 낮춰주셔야 되는 게 조금 더 연해지고 그럴 수 있어. 모르는 분들이 공부 많더라고. 틴트는 나 같은 경우는 요 정도의 농도는 좋아해. 이런 거 너무 진하고 이런 컬러가 유행했던 게 있긴 하지. 우리 경훈이가 드디어 시집을 냈습니다. 저 말고 모두가 노는 밤입니다. 정경훈 시집. 안녕하세요. 잘 부탁해. 솔직해지고 싶은 마음에 쓴 거 같고 저의 솔직한 것들, 저의 작년까지의 저의 마음들. 5초 광고 줄게. 이 시집을 사야 되는 이유. 5초요? 시작. 5. 다시 엔지 컷! 2, 편집 사랑니 끝자락에서 저려오는 것 해를 담았던 턱의 곡선 코 가장자리에 앉은 하얀색의 향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하나씩 보고 자면은 좋은 꿈을 꾸지 않을까. 오, 죄송한데 글씨는 잘 못 쓰시네요? 예, 제가 아필이에요. 예, 원래 아필들이 천재가 많죠.
전혀 가식적이지 않죠. 네, 아주 네. 평소에 많이 하시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저랑 안경을 맞춰봤는데 어떠셨어요?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이런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형의 이름처럼 최겨울, 겨울 속에서 사는 저희들, 그리고 형 이 겨울 속에서 이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그런 감동, 그런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오늘 뿌듯하고 네, 뿌듯하고 너무 행복해요. 추천해주신 안경 잘 쓰고 감기 조심하시고, 안경도 잘 쓰고 시도 열심히 써서 두 번째 시집도 지금 쓰고 있고. 홍보하는 건가요?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